잘 드셨죠? 네. 지금 졸립니다, 지금.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하나님을 알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오늘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서 하나님 참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고 전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좀 제가 지금 느끼셨겠지만 지금 몇 번 전했죠?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은 똑같은 얘기예요. 본의 아니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계속 두드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것 같더니 계시록에 그 말씀 있죠?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들긴다. 누구든지 마음 문 나에게 열면 그 문을 열면 나랑 같이 먹고 자고 나랑 영원히 동행한다. 근데 여러분 중에 마음은 안 열리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예. 자, 지금은요, 어떤 뭐 정해진 거 얘기보다 지금 저희끼리 뭐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화가 이제 좀 자연스러우시죠?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보다 뭐 이렇게 질의하고 그런 것들, 질문하고 그런 것들. 자, 먼저 좀 시작하면요. 결론을 내야죠, 이제. 마음은 열래 안 열래 돼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더 깊게 보겠지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어떤 모태신앙을 만났는데 얘가 이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이런데 솔직히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것들을 저한테 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질문이야, 질문.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 물어봤자 답이 안 나왔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든지 아세요? 관심 없으신가? 선악과? 선악과 왜 만드시지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니, 선악과가 뭔지 아시는 분, 그러면. 뭔지 알죠? 그거 믿으세요, 근데? 진짜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가면 우리 좀 아담 형님이랑 다 좀 따져야 되는데. 자,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갖고 지금 이 지금 죄인이 됐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그거 안 만들면 되잖아. 응?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제 잠깐 봤던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이 사람들을 끌고 사는 존재 있죠? 귀신들, 사탄, 사탄과 그의 휘하들. 얘들도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냥 확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왜 걔를 내버려 두냐고. 걔네 영혼들을 지옥 보냈는데. 예?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 때문에 죄가 있고 죄의 삭슨 사망이고 지옥이라는데 왜 이걸 내버려 뒀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게임하려고? 사탄도 마찬가지. 왜 이걸 내버려 둘까? 얘네만 없으면 전부 다 천국 가고 좋잖아. 그죠? 별로 안, 평상시 안 궁금하셨나 보다. 선악과 왜만 선악과 먹어봤어요? 자, 선악과 보면요. 워낙 여긴 또 이게 대답을 안 하지, 나 재미없게 참. 나 혼자 할래 이제. 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옛날에. 아니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어갖고 사람 갖고 노냐 이거야, 선악과를. 그리고 사탄이나 이런 귀신이라도 얘는 왜 내버려 두는 거야? 전능하다는데 확 그냥 죽여버린 다음에 우리 지옥 안 가게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천국으로. 되게 궁금했었어.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데리고 우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었는데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봤던 걔는 이게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질문들 제가 걔가 했던 대화들 나눌 거예요. 얘는 이게 정말 궁금해. 물어봐도 대답을 못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대답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알려주진 않아.
비밀이 이런 무책임한 데가 어딨어? 그 애가 어릴 때 그런 얘기 계속 들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진 못하고 하님 선하다 선하다 들었는데 솔직히 자기 논리상으로 머리로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인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짜 놀라운 게 선악과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제 얘기한 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 다 만들었어요. 피조물도 전부 다요. 법칙들, 눈에 보이는 것들 전부 다. 질서도 다. 말씀으로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 피조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 있죠, 파도. 파도 오는 거. 파도한테, 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계를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파도들. 정하신 딱 그 경계가 있으면 못 넘어요. 그게 파도야, 막. 넘어오고 싶은데, 아우, 막, 아우, 왔다가 또 못 와, 막. 이게 파도야.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또 속으로 또 이게 쓰나미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가끔씩 예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도. 어제 얘기했던 이 지구 이제 지구. 지구 태양 계속 돌잖아. 돌고 혼자 돌고 막 계속 돌고 얼마나 이 할지 다니에요. 솔직히 얼마나 오래 돌아갔겠어. 뭐 정확히 우리 얼마 돌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갑자기 중앙에 돌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님께서 돌아라 그래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3초만 잠깐 허리 폈다 이렇게 해갖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완전 이게 우주 질서가 깨져. 태양도 온 힘을 다해서 계속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계속 있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생긴지도 갑자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야 거기 빛에 있어라 할때 갑자기 생겨서 그때부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반항을 못해요 얘는. 모든 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냐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말했는데 이거를 안 들어? 이거는 얘네들은 이걸 상상을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계속 불타야 돼. 태양도 중간에 막 방전됐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 계속 타야 돼 막. 힘들어도 계속 타야 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몇 개만 얘기했지만. 근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까지 다 해도 아 저 들을까 말까 지가 결정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막 정신 나간 얘기야. 만약에 생각해요. 천사가 딱 있는데 얘네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 또 그 주님 옆에 있는 애들이 날개가 또 여섯이에요. 막 팔락팔락 대고 중간에 대고 밑에 발 싹 가려주고 여기 얼굴도 다 가려요. 왜냐면 하나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못 보니까 감히 막 이렇게 팔락팔락 대다가 주님이 뭘 딱 명하시면은 이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자주 나와요. 뭐 명하시면 얘네들이 뭐 군소리 하는 게 없어. 그냥 받다가 갖고 막 어디 심판을 해도 사람 죽이는 게 들고 들고 그냥 바로 와. 초이스가 없어. 갖고 막 밀고 또 가는 중에도 야 그 전에 심판 전에 지금 이 온갖 죄악 때문에 심판 떨어질 상황 때문에 울고 있는 애들 있다면 또 하나한테 와서 먹으로 이마에 표칠해라. 그러면 시킨 대로 갖고 팍팍팍 표칠하고 그 다음에 쫙 쓸어버리고 이런 식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능하시니까. 애들도 초이스가 없어요. 물론 또 속으로 사탄은 이런 생각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했고 순종할 수 있는 아니 불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이미 뭐 순종할 수 있는 초이스도 없고.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얘는 그런지. 자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가 알아듣고도 봐서 하지 뭐 이렇게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이게 거의 일상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뭐 그래 뭐 나중에 봐서 이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죄예요. 이게 말씀에 어긋나 있는 거. 순종은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당연한 거고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거룩이란 건요, 자, 죄 어긋나, 이 진리에 어긋나는 게 죄라 그랬죠? 주님께 속해 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신 그것을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예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으로. 노력해서 거룩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돼서 우리 어떤 점점점 이렇게 성화시켜가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건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존재적 거룩과는 별개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감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만들었어요. 존재들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창조주야. 근데 공장을 딱 쳐놓고 막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사람이야. 근데 얘네가 나자마자 나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 다 내 말을 들으니까 나자마자 얘가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나만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면 피조물 이게 다 일반적 피조물인데 얘는 내 피조물이고 나에게 순종을 하고 내 말대로 들을지언정 나랑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악과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겼다는 건 전능, 권능만 따지면 이분이 전능하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할지라도 감히 그 전능자의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위치 자체가 동격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물론 위에 있지만 그 말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한 격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나왔지만 뭐 다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교회나라 이런 행동이 아니라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존재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정말로. 그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만 듣는 거는 이미 널렸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랑 사랑하는 존재. 사랑은요. 격이 같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냥 거저 해주는 거? 긍휼이고 이럴 수 있지만 진짜 이 동격의 사랑, 진정한 사랑 이거는 격이 같아야 돼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해주고 베푸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바가 바로 만드신 이유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존재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어길 수도 있어요. 이게 죄고 그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건 자유의지가 주어진 피조물이란 건 엄청난 겁니다. 저 여러분 피조물이긴 피조물이지만 감히 창조주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존재하는 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 때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죠? 책을 만들면 근데 이걸 만들어갖고 제가 목적이 이걸 보고 깨닫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책이에요. 또 그걸 위해서 만들어 읽힌 다음에 남들에게 이해를 주려고 만들어진 책인데 갑자기 누가 저를 딱 잡더니 책은 안 보고 베개로 계속 써 이렇게 두꺼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책이면 나의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안 있어요. 영광스럽지 못해요. 근데 누가 저를 제 책이면 저를 보고 깨닫게 되면 제 목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게 그때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고 저희도 만들어진 목적대로 영화로운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증거되고 증명되고 표현되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아니 생각해보세요. 관점이 되게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전혀 똑같은 사항을 전혀 틀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죄에 대한 몸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장난해? 이거 왜 만들었어? 그것도 한중간에 에덴 동산 한중간에 쫙 냅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겐 이게 걸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있고 그리고 왜 여기 맨날 만들어 놨고 근데요 사실 성경을 읽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언제 그렇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선악과를 아담한테 이랬어요.
여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거 마음껏 누리고 그냥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점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다 누리라는 이것은 못 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랬잖아 무조건. 이해가 되세요? 관점이? 이 똑같은 오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다 오해가 돼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표현이에요. 내가 만든 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만들고 만든 피조물들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를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이게 사랑입니다. 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랑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악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러면 미스터 사 사탄 얘는 그럼 왜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값이 사망이,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선악과였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럼 뭐 복음도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도 말하는 거 못 들으면 다 죽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각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방법이.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 가다가 막 노방전도 하는 이 부담스러운 예수쟁이들 포함. 우리 삶 가운데 이 상태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무슨 뭐 이벤트를 크게 하는 건 물론 좋겠지만 이벤트에 달린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진실하냐 안 진실하냐에 달려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사랑에 반응하는 게. 아마 이래 돈 많은 애들은 마음 그냥 없어도 그냥 돈 해갖고 이벤트 쫙 푼 다음에 그냥 야 너 축하 이거 끝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진짜 진실된 사랑이라는 건 그 마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모두에게 다. 근데도 그 결정을 우리에게 냅두세요. 그 결정하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시작하는 거고요. 선악과입니다. 미스터 사. 미스터 사는 사단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데 얘가 이제 제 이방이니까 솔직히 얘는 거의 민족 자체가 모태 신앙이잖아. 이스라엘 애들은 차마 못 물어본 거 이거. 뭐라 그러냐면 사탄을 왜 내버려 두냐 이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들끼리는 체면상 못 물어봤나 봐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니까. 그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무슨 사탄이랑 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사탄은 게임도 안 되는 피조물밖에 불과하지만 영원토록 아니야. 하나님 정하신 기간까지 얘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 마찬가지예요. 얘가 우리를 꼬셔갖고 지옥을 끌고 가죠. 그죠? 근데 그 와중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그 반대된 진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결정은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도전이 있고 막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 고백할 수 있고 삶으로.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겐 선악과건 귀신들의 공격이건 유혹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표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그 둘에. 미스터 사를 왜 하나님 전능한 데 내버려 두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해 되시죠?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해서 이거 다 이해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졸도할 거야. 막. 창조주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를. 거기다가 또 다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 이거 나쁜 하나님 아니냐.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거 나쁜 거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라도. 아, 괜찮아 또. 예.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막 이러는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선한 분이 압니다 지옥가 이런 이미지야 지금. 딴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 뭐 이런 거야. 선하신 분이. 이게 그때 오늘 여러 만났던 얘들 이게 갈등인 거예요 계속. 진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다 놓고 왜 안 믿으면 지옥 보내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래. 내가 듣고 있다가 그 하여튼 보자 이렇게 얘기 시작하게 됐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사람이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냐면 이 관점 다시 말하자면 이 관점 자체가 죄악에서 보는 관점이라서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존재 자체가 문제가 하자가 심합니다. 존재적으로 지옥열차 타고 있죠 지금 이미. 이거를 우리가 보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보고 직시하지 않고는 이건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제발 거기서 내려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게 여러 가지 모양들로 오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 고백인데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양심을 안 속이면 양심만 화인 안 맞은 채로 양심만 안 속이면 솔직히 우리 꼴 꼬라지 똑바로 보면 이거 존재 이거 얼굴 보면은 이거 지옥 가야 돼 이거. 솔직한 말로. 혹시 자 여러분 중에 괜찮아요. 우리 정직하게 대화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여기 조명 안 되신 분 있나요? 나의 그 새까만 얼굴 존재적 이 본질상 진노자녀의 모습 아니면 조명이 됐는데도 아 뭐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야 뭐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야. 감정을 따르니까 자기 판단이니까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나오는 게 참 놀라운 열매가 나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보세요 선악과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인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죄성 중에 가장 악독한 죄성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종교예요. 종교. 근데 종교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불교 뭐 이런 종교도 물론 종교지만 더 근본적인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종교성이 악독한 죄악 중에 가장 악독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죄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어긋나 있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리에 어긋난 삭슨 죄에 대한 결과는 지옥행인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에 의거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보면 정말 끔찍히 여깁니다. 몸둘 바를 몰라요. 지옥행 끔찍한 짓을 했구나. 근데 죄의 뿌리를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왜 죄야? 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이런 이게 주체가 이게 주권이 아니라 이게 잣대가 아니라 지가 갑자기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갖고는 지가 이건 옳고 그름을 지가 판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지가 판단하는 거야.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다 그러고 있거든요. 적당히 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한국. 요즘 한국에 나오는 매일 밤 나오는 뉴스들 어떤 거 나오냐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뉴스가 하루에 막 수없이 터집니다. 근데 그 요즘에 터지는 것들 우리는 이제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에 수없이 터지는 뉴스들이 10년 전에 터졌으면 우리 반응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반응?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지금은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하루하루 그냥 끔찍한 것들이 나와도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 전에 봤던 우리 그런 죄들, 이런 범죄들에 대한 우리 잣대들과 지금 잣대들도 또 전혀 틀려요. 음란에 대한 것도 전혀 틀리고요. 동성애 생각해보세요. 동성애. 사람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잣대는 진짜 한심하고 진짜 빨리 바뀌고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명을 하면 쥐 꿀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각자가 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선하고 말씀만이 거룩이고 있는 건데
말씀에 어긋나 있고 지가 이제 완전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 기준에. 자, 이렇게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이건 착한 거,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싫은 거. 무슨 수학 공식 만들듯이 이거 이꼴 뭐 A 이꼴 B, C 이꼴 D 이런 식으로 공식을 쫙 만들어요. 집단에. 그래갖고는 지가 만든 그 공식 있죠? 이것도 수시로 바뀌어요. 상황마다 바뀌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공식이 있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거든요? 양심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 살면 자기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자기는 아주 의로운 줄 알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된 건 종교들이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요. 어떤 종교에, 하나님에 속하기보단 그 종교 만든 행동 양식대로만 살면 자기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근데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냥 일반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가 한 명 있는데 얘가 마약, 마카가 엉망진창이야. 근데 얘랑 대화를 해봤더니 얘 진짜 지가 진짜 착한 줄 알아. 지가 진짜 의로운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지 나름대로 만든 그 이 종교 공식이 있어. 개똥철학이. 난 최소한 이건 안 하고 저건 해. 이건 해. 이 자기 만든 종교 있죠. 자기만의 종교 만든 이거. 이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에서 나오는 끔찍한 열매. 가장 악독한 죄의 열매. 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 또 까먹었어. 잠깐만. 선악과 얘기 전에 무슨 얘기했지? 미스터사 다음 선악과와 사탄 그 다음 하나님 왜 저기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 할렐루야. 감사해요. 딱 바로 트레이스 쫓고 계신 트랙을. 자 우리 지금 이 이해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방문하시네요. 각자의 모양으로 막 미련한 사랑 고백을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차, 이게 제 실화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 다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기차 지나갈 때 다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다리 내렸다 올렸다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혹시 영상 보셨나요? 자기 아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없어진 거야. 얘 놀다가 그래갖고 보는데 저기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봤더니 아들이 다리 밑에 딱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아들을 살리려면 여기 기차가 전복되고 다 죽어야 돼요. 기차에 탄 사람들이. 근데 이 기차 지나가려면 다리를 내리면 내 아들이 죽는 거야. 이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내린 게 뭐냐면 정말 갈등하다 눈물 머금고 다리를 내려버려요. 자기 아들 깔리고 그 위로 기차가 눈앞으로 지나가는데 기차 탄 사람 아무것도 모르죠. 뭐 연애하는 사람, 뭐 희석되는 사람, 지 개인 문제로 뭐 연민 걸려서 우울한 사람 이 지나가는데 완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영상? 이제 실화라고 들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기차에 탄 사람이 한 명 오더니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거야. 와갖고 야 니가 뭐 어? 진짜 아 뭐 우리 살리려고 내 아들 줬어? 안 믿겨? 만약 누가 와서 뭐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 아빠인데 그 기차 지나가는 애가 와갖고는 야 씨 안 믿어 막 어? 진짜 니가 그랬어? 안 하다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걔를 이렇게 곱게 보내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상하게 할까? 전 심히 상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믿지 않고 죄에 좋아서 죄에 머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지옥을. 이해가 되세요? 한 그 대가까지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좋으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
다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다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면 그게 진리인지 압니다. 진리가 딱 들어오면. 자기 양심만 안 속이면 이게 진리인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는 다 알지만, 진리에다 반응은 하지만,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는 게 그걸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진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비친데 이걸 거절해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는 심판받은 거다. 왜냐면 지 결정에, 지가 이 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택하지 않고 어둠을 택했기 때문에 걔는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거기서 죽는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기 싫어서 하나님 싫다고 그래놓고는 왜 지옥 보내냐? 배려. 마치 그 아빠한테 가서 네가 뭔데 아들 좋냐? 네가 뭐, 누가 줄였어? 이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죄에서 관점에 보면 지옥 보내는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 존재적으로 따지면, 개념적으로 따지면 절대 빛이라 그랬죠? 중간이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맞냐 적냐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지옥 가면 저 지옥 보내버려 이런 마음이시면 전도를 왜 해? 우리 삶 가운데 방문을 왜? 이 교회 오기 싫고 예수 얘기 듣기 싫은 놈들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 살리시기 원하시는 건, 우리는 경험으로 살기 원하시는 건. 근데 죄의 관점에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나 죄악 가운데 있다고 날 감히 날 지옥 보내? 저 나쁜 녀구나 이러는 거야. 감히 하나님께. 심지어는 나 어떤 스가 이 정신 나간 얘기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지옥 보내는 창조주 자기는 받으기 어렵다. 이 정신 나간 놈이 창조주보다 훨씬 더 지가 자비로워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 거절하는 건 무조건 받아들이죠. 이거를 옳다고 다 죄악 한가운데 있는 놈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토록 멸시하는 놈들이, 하나님 자비를 멸시하는 핑계거리를 잘 삼고 있습니다. 이 벼락을 맞을 놈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난도질하게 하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값 치른 그 아빠한테 가서 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을 자처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질문 이거였어요. 자기가 막 어떤 애들은 막 눈물 흘리고 막 뭐 이러고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 자기는 수련회 이런 데 와도 이게 없다 이거야. 이게 막 뭐 이게 눈물 격한 게 없다 이거야 막. 그리고 솔직한 말로 예수님 모두를 위해 다 죽었지, 아 나만 위해 안 죽은 거 아니냐? 아니야, 안 죽은 거 아니냐 이거야 저한테.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저기, 얘야, 들어봐라. 자, 이것도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를 위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아니면 다 그냥 뭉뚱그리 치라는 거 도매급수로 여러분 껴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아,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뭐 한 번 죽은 거 뭐 다 그 뭉뚱그려 다 죽었나 보지. 그때부터 뭐 이렇게 껴졌나 보지. 이런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꼬맹이한테, 제가 만약에 이 땅에 너만 인류 아무도 없고 나도 없고 너만 혼자 살았어도 하나님 너 때문에라도 온다. 하나님 너 때문에라도 십자가 지신다.
네가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 근수리 얘기하면은 하네 마음 세게 상하신다. 그러지 마라. 기차. 아까 기차 얘기했죠? 이래놓고는 그 아들값 치렀어요. 그 아빠가. 근데 그 중에 한 명 와갖고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들값 치러갖고 기차가 전복 안 되고 우리가 살았구나. 와갖고 아빠한테 하는 말, 비냐, 그 아빠한테 와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이고, 솔직히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 다 그런 건데 뭐 이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그런 애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빠면. 곱상하게 이렇게 막 축복을 세게 해줄까?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물론 머리 축복한 거 알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 무슨 뭐 이기주의를 조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우리 전체로서의 한 교회, 한 신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요, 하나님께 엄청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요, 제가 이 책을 살라고요, 한 2만 5천 원 하죠? 2만 5천 원 지불하고 내 걸로 만들죠? 그럼 이 가치는 2만 5천 원이에요. 이거는. 2만 5천 원.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꼴을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벌어지지 않겠다고,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끔찍한 죄악으로 하나님 마음 심령만 난도질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셔서, 자기 아들 보내시고도 그것까지도 멸시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를 못하셔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를 온갖 썩어 없어져 잣대 같다. 수시로 바뀌는 그 가치관 같다가 너희를 같이 먹이지. 근데 나는 너를 살라고, 너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생명값을 치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고백이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참 웃긴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믿게 하겠다고, 야, 만약에 그냥 단순히 무슨 뭐 하나님을 진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픽션이야. 예를 들어서 십자 가지고 막 이런 게. 근데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세력 수를 늘리고 헌금을 뜯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걸 한다.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쟁이들이. 근데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야 돼. 다른 얘기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선고 받은 애인데, 너는 지금 죄인인데 이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생명값을 치러서 널 대신 살렸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를 그렇게 미워 끝까지 원수짓하고 있는 애를 살려보겠다고 자기 아들값을 일부러 치르고 얘를 샀다. 그럼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맨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적당히 석서지면서 샤방 이런 거랑 전혀 틀립니다.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아들값을 치르고 본다니까.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전한다. 전하는 사람 자체가 이걸 진짜라고 믿고 전한다면 얘는 일단 맨정신이 아니야, 일반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진짜라면. 근데 잘 아다시피 진짜고 인류가 증거하고 있고 온 우주가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린, 이 사랑이 진짜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도 자기 바꾸지 않고 이걸 우리 가운데 증거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사랑에 매워서. 왜 자기 너무 좀 심오해지나,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값이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는데. 왜냐면, 뭐, 주변에서 우리가 또 자매들 이렇게 예를 들어, 약간 머리가 빈 자매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뭐 쌍꺼풀이 이래야 이쁘다 그랬더니 후딱 돈 들어갖고 이렇게 뚝딱 했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또 한 5년 지나니까 쌍꺼풀 없는 게 또 대세야.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메꿀 거야? 어떡할 거야? 에? 지금 당장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뭐 이쁘다 보세요 다 포함해서 무슨 뭐
가치를 나르고 수많은 것들까지 우리가 부응해 보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지가 않아. 우리 감정처럼 뭐 얼마 가지도 않아. 근데 유일하게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소망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건 그 영원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가치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가치가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치가 자기 아들 생명값보다 더한 거예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여름에 올해 여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제가 말씀드린 그 우상숭배 세게 하셨던 할머니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요. 어떤 사고를 당하셨냐면 부산에서 그 이게 뭐지 지게차가 버스가 오는 걸 피하려고 확 돌렸는데 거기 빡 치신 거예요. 지게차에 그 노인네가. 그래서 얼굴 여기 뼈부터 시작했고요. 이쪽에 뼈가 다 나갔습니다. 갈비뼈까지 다 뼈가요. 여기 다 부서지고 죽어야죠. 보통 노인네면. 근데 뼈가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 면역 신앙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예수님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근데 구급차가 와갖고 할머니 쉬러 가겠다고 그 지경이 된 할머니를 쉬러 가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나 뒤늦게 들은 건데 그 119 나온 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괜찮다고. 나 괜찮다. 내 아들 병원비 없다고 괜찮다고. 그래갖고 안 간다고 막 집으로 가겠다 이 뼈 다 으스러진 사람이 자기 아들 병원비 없다고 자기 괜찮다고 말짱하다고 이러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해갖고 너서 병원 데리고 왔어요.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죠. 오랫동안 잠을 못 잤어. 너무 아파서 정신이 막 맨정신에 비몽사몽 계속 그래요. 근데 잠도 못 자고 그 비몽사몽 그 고통 때문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할머니 예수님 모르거든요. 예수님도 모르거든요. 비몽사몽 하면서 계속 뭘 말하고 있는데 그 제가 들어보고 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삼촌들. 이거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말씀이 있죠. 하물며 악인일지라도 너희가 악인일지라도 너희 자식 너에게 소중하지 않느냐. 우리 할머니가 예수도 몰라요. 그것도 귀신도 왕창 섬기던 분인데 이 할머니한테도 그 생명이 오가는 그 지경에서도 비몽사몽 지경에서도 진짜 걱정하는 게 자기 자식이야.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우리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에게 자기 자식이 이 정도로 소중하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생명값 치렀던 아버지 마음 부어지니까 제가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 생각하면서 항상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제 친구가 선교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셋이 있어요. 셋이. 얘가 애들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막 지네끼리 막 장난치고 이러는데 얘는 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존재적 죄인이니까 막 지네끼리 막 때리고 놀지 막. 근데 누가 제 친구 자식을 이렇게 애들끼리 놀다가 툭툭 때리는 거 보고 자기가 울컥하더래. 승질나서 때리는 거 보고 아 이거 갖고 이러고 싶더래. 지 자식이라고 또 그래요 지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직업 당하셨죠? 기억나시죠? 대충이라도. 이분이 환영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자기 백성한테 왔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받으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녀가 애를 봐?
총각집 받으시고 땅에 사시면서도요 목수로 가난한 목수로 사람들이 지역 이름만 들으면 그 완전 깡촌에 뭐가 좋은 게 난다고 얘기했던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잘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시죠? 거절과 모든 것들 그 마지막에는 다 해서 예수님한테 그들을 생명 다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 때문에 난 좋은 목자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는 그분에게 넌 귀신 들린 놈이야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하고 그래놓고는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따르겠다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세요. 이 제자들도 처음 주님 따를 때는 무슨 뭐 우리가 여지껏 며칠 동안 나눴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주인 대신 이런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좀 뭐 권능 있고 이래 보니까는 메시아인 거 좀 같으니까 따르면 메시아는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뭐 콩고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이런 마음 섞여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한자리 하지 않을까 장관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맨날 주님 있으면 주님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지금 피 흘리고 몸 찢는 것도 너를 위한 이 언약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고백 전에도 자기네들끼리 이제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누가 더 크냐 이거 제자들끼리 야 누가 일장 뭐 지네끼리 순서 매기고 있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따가 또 그들이 연약한 육체의 고백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좀 이따 나 버린다 일난다 그랬더니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너를 부인한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잘하는 대로 베드로 부인합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요. 성찬식이 나올 때 이 영어 버전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 떡을 떼서 배반당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를 원래 미워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육체적인 목적 때문에 같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다 사랑하셨습니다. 다 아시고도 이들이 자기를 배반에 떠나고 혼자 남겨지시고 그 고초 가운데 있으시고 그 고난을 겪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지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랑 같이 이 천국에서 왕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이 영광 버리고 저쪽 가더니 구유해 나더니 온갖 거절과 멸시와 다 당하더니 배신까지 다 당하더니 그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냐면 생각해요 자기 아들이 예수가 벌게 벗긴 채로 하도 맞아갖고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크러시드 그래서 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떡이 돼갖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근데 그 앞에 대고 사람들이 뭐라고 있냐면 네가 메시아면 내려 확 해보라 이거야 한번 온갖 조롱과 비방 그 피떡이 된 아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우리가 원래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 처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끊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게 우리 대신해서 이 죄값으로 그걸 끊어지는 그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경험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 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외침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의 고백이었어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어떠셨을까요? 어, 좋다. 쌤통.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끔찍히 소중한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은, 성경에 보면 얼굴을 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얼굴을 외면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제 친구들만 봐도 누가 자기 자식 때리면 울컥하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그 울컥하는 마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 피떡대갖고 매달려 있는 자기 아들이 어째서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끝까지 외면하시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전능이 있으셔서 권능이 있으셔서 당장이라도 이거 천사도 보내고 깨버리고 엉망진창 다 쓸어버리고 일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왜 못해요? 우리 같은 이 한 쉴터와 멸치 이놈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근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고 참으셨습니다. 왜냐면 이걸 참지 못하시면 욱하시는 거 그냥 이대로 그냥 십자가 내려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이 모든 걸 이 십자가의 고통을 버틸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이 고난 뒤에 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이 고통 뒤에 얻게 될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멸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만약에 이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헌신을 하네 안 하네, 선교를 나가네 안 하네, 누구 미운 죄를 꼴을 못 보겠네, 못 축복 못 하겠네, 용서 못 하겠네,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게 악독한지 내 집을 다 말아먹고 가정 파탄하게만 원수를 봐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제자들 있죠. 처음에 뭣도 몰라고 따랐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대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미랄에 썩어져 죽지 않으면 죽어 없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그 고백들, 누구든지 나를 쫓으라고는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므로 내가 너를 섬기려고 왔다. 그 수많은, 그때 난 이해 못했지만 같이 먹고 자면서 옆에 있었던, 단순히 그저 따뜻하게 느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삶의 고백들이 다 녹아져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본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한가운데서, 사자 밥이 되어 던져가는 한가운데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가족이 불타 죽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만 부인하면 편히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데려 그대로 축복하며 갔던, 세상이 감당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방법으로 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놀라운 대가들 치러가며 오게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 하나님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와닿았다가 지금 막 굴러다니고 그러느라고 수습이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이게 걔가 있었던 또 질문이었고요.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아, 이 얘기를 다 듣고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알겠대. 알겠는데 진짜 못 믿겠대.
진짜 못 믿겠다. 알겠는데. 진짜 못 믿겠다, 이걸. 자,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 안일서를 같이 폈어요. 5장에 폈더니,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되게 심플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심플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너의 삶 가운데 이걸 얘기하고 계신데 이걸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냐면 네가 심플하게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 못 믿겠어요 라는 건 똑같은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빠한테 와갖고 그 자기 자식 치러갖고 열차 지나게 그 아빠한테 와서 아 나 안 믿긴다고 못 믿겠다고 너 네가 무슨 아들 치렀다고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인하기 원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거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돼요. 얘가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냐면은 하나님 만지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못 믿겠다 이게 아니 이게 사실은 못 믿기는 게 아니라 다 알겠는데 어떻게든 우리 존재가 죄인이니까 믿기 싫어갖고 거절하고 있는 악심이었다는 거 악독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꼬맹이한테 내가 갑자기 얼굴을 숙이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나쁘대 하나님 앞에 나 너무 악독하고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고 너무 감사하게 얘는 지금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겠다. 어제 제가 요 며칠 말했던 말씀에 한번 일막의 주제를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감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 화끈하신 분이세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하나님을 믿던가 안 믿던가예요. 믿던가 안 믿던가 중간은 없습니다. 얘기했다시피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믿던가 안 믿던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대가가 정말 치러지냐면 믿음은 어제 나눴던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믿으려면 처음 이걸 믿기 시작하려면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나눴죠. 며칠 동안 나에 대해 정말 죽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운전을 했어요. 주인이 돼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좌회전하느냐 우회전하느냐 지나간 차 안 박으려고 그러느냐 막 유턴하느냐 막 길 찾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자기가 운전해 계속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멍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인생 너의 인생 너 여지껏 너무 수고했지 너무 힘들었지 너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뒤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인정하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앞날에 너 뭐 할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했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짐 내게 다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 너의 인생 내가 운전할게 네가 어설프게 너를 아는 것보다 네가 어설프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뭘 해주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잘한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 그 증거가 내 아들이 매달렸던 나무다 저 십자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원하십니다 운전대로 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타면 노아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주는 주님 뜻대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 어쩌다 가끔씩 띄엄띄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함께하는 것 한몸 되어버리는 것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얘기할 때,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한 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하나 앞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자기 신부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대가를 치르고 하시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부를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치르는 그 대가 있죠? 그게 자기 생명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은사 딸랭, 성령 체험 딸랭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랑. 우리는 거룩지 못해도 거룩하신 분이 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가 죄의 삭슨 사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내 실제가 돼버리면 성령께서 내게 아예 한 몸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실제가 될 때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어제도 질문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주인 삼는 거냐,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냐.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딱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한번 해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옵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말씀을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인 것만 믿어도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진짜 그냥 뭐 적당히 이런 게 아니라 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라는 걸 내가 죄인인 게 사실이고 나한테 죄가 지금 있고 말씀이 정말 진리인데 죄의 삭시 사망인 게 사실이야 내가 그것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바닥 가는 겁니다. 바닥. 예수님께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지 믿기 싫은데 짜증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전부를 원합니다. 마음의 전부 100%를 원합니다. 99% 80% 하나님께 마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99.9%일지라도요 100%짜리 물건과 99%짜리 그런 성질 자체가 틀려요. 아예 0.01%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너희가 음란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음란. 아이고 다른 신 섬긴 건데 뭐가 음란해. 너희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어제 봤더니 새까만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근데 이런 게 이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 누가 저랑 자매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다른데 막 다른 여자들 막 열고 댕겨. 막 여지를 막 두고 댕겨. 만약 그런 애가 있다, 그럼 걔 뭐예요? 끔찍한 존재지. 에? 뭐랬어? 아주 끔찍한 존재죠. 거기다가 어제 얘기했다시피 교회 안에서 이제 80% 90%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100%가 아니라 나는 100% 아니면 못 받으십니다. 사실은 80% 90% 드렸으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100% 아니까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하는데 좀 심하게 했다 뿐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이걸 이뤄주십시오. 내게 뭐 명예 주십시오. 나 사람에게 인정 좀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계신데 우리 남편이신데 그 와이프 마누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이 마음을 100% 안 드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이 신랑을 신랑한테 잘하는 내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그런다. 만약에 신랑에게 잘하는 모습 자체로 뭐 다른 나의 어떤 꿈꿈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럼 이거보다 끔찍한 창녀가 없죠. 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네. 100%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요. 무슨 종교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은 개념 이거 인정하면 이꼴 구원
땡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영원토록 관계 맺기 원하세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는 거,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알고 끝나잖아요. 알수록 깊어집니다. 나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죄를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건 100%가 아니면 이게 유턴이 안 되거든요. 유턴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도 자기 생명 다해 사랑하신 걸 십자가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십자가 내 것으로 받아 십자가로 증거하고 서로서로 사랑해서 알콩달콩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연약함 때 넘어질 수 있죠. 정말 원치 않지만 그럼 다시 바닥 일어나서 갑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정에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복 받아 이러면 이건 거짓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거짓 위로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 100%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보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럼 가서 괜찮아 일어나 가자. 이건 참 위로예요. 참 위로와 거짓 위로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고린도전서 13장 말대로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진리를 따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0%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잠깐 잠깨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졸리신 분 잠깐 일어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죽이 들어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자, 그러면 여지껏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전한 겁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오해를 열고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실 분은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묻을 필요도 없는 질문인데 그래도 혹시 물을게요. 하나님께 100% 생명 다 드리겠습니까? 갈등되세요? 아, 갈등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원하시냐 묻는 말이에요. 제 말은 100% 하니까 다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 지옥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분 화끈하셔서 중간에 없고 죽게 속하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함께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그냥 지옥으로. 그래서 무슨 뭐 천국 갈라고도 가냐, 이미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다 원하죠.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대가를 말씀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조명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령께서 지금 도와주실 건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럼 하나님이 참 주인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그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참 주인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 말 세상 가치들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내가 음성 똑바로 듣고 못 듣고까지 다 완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게 사실인데 날 뭐 나쁜 대로 인도하겠어요? 솔직히 내 삶을 통째로 드린다고? 이걸 정말 믿지 못하면 못 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관계 계속하는. 이걸 가는데,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실 거죠. 명하시는 대로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잠깐 제가 기도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감정 필요 없어요. 당장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100% 사는데, 만약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달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가. 자,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아주 표현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에 대해서 전부를 드리는 도전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잡는 걸 생각이 나갖고 저는 이 친구한테 뭘 했냐면 얘 아버지가 없어요 얘가. 근데 이 순진한테 내가 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어머니를 제물로 바쳐라 칼로 쓸 수 있겠느냐? 보통 와서 미쳤나 이러고 절 때려야 되는데 심각하게 받으러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도 지금 개인 상담이면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를 해보고 개인 상담이 아니니까 선생님 지금 조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 그럼 요렇게는 조건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죄송하지만 그게요. 그게 어떠한 거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 선해보는 모양이든 뭐든 간에 그게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지 않는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 실체입니다. 그게 곧 우리를 사단이 지옥 가게 만드는 덫이고요. 우리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장벽입니다. 그게 큰 거건 작은 거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배가 있어요. 배가 여기 배가 나루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배 타고 이제 뱃사공이 빨리 가자 이거야. 내가 뭐 했냐면은 배 이렇게 탔어요 제가. 근데 다 안 탔어. 왜냐면 지금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알고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모양이 있는데 100% 안 드리면 이런 꼴이 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100% 드리면 정말 진리가 자유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자유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존재라 너무 신나고 같이 있고 친밀한 존재인데 100% 안 들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냥 어떻게든 나 좀 뭐 더 나의 뭘 더 구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을까 달라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자리 있죠. 내가 못 드리고 있는 그 부분 그걸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여러분께 요구하는 건 무슨 뭐 더 열심히 섬겨라 더 무슨 뭐 기도 시간을 늘려라 더 무슨 말씀을 뭐 세 장 더 봐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단기 선교는 최소 두 번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00% 마음을 들지 못하면 종교 행위로 다른 걸로 때우려 그래요. 양심이 또 있으니까. 그럼 이런 꼴입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배를 타고 있죠. 저보고 빨리 타라 그래요. 출발하자고. 근데 배에 제가 탔는데 이게 타서 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다 타지 않고 90%만 싹 이렇게 타요. 10%는 이렇게 안 타. 그 뱃사공이 와갖고 야야야 빨리 출발하자니까. 이게 때문에 출발 못하니까. 출발하자고. 그랬더니 내가 뭐라냐면 야 내가 90%나 이미 다 헌신하고 탔는데 뭘 또 바라냐. 여기서 뭘 또 바라냐. 이러고 안 타요. 제가 만약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이 겁니다. 아무리 이게 90% 양적으로 봤을 때는 90%고 10%지만 내 중심이 여기 90% 있나요? 10% 있나요? 네? 10%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선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그게 정말 우리 지옥 보내는 끔찍한 덫인 겁니다. 그게 우리 실체하더라. 그게 우리 주인 자리예요. 그게 여지껏 우리를 움직였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참 주인 자리고 그게 우리 중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결단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제가 이 어제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일부러 막 감정 조장을 안 합니다. 소리지러 시키도 않아요. 왜냐면, 감정에 속았다가 이 까딱까딱 하신 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감정도 아니에요.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진리를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 게가 안 되면 더 비참해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들이 내게 실제가 안 되면 그냥 머리만 크고 아는 척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로 있다가 그냥 끝납니다. 잘 모르는 게 나을 뻔한 거죠. 지금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하시려고 참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초청에 우리가 전심으로 생명과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못 드려. 아,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 이거 못하니까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고, 그 부분이 바로 사단이 저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덫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원치 않으실 겁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고, 여지껏 드렸던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한 번 드려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100%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내 전부되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처럼 사랑해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심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도 괜찮고 걱정도 괜찮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시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반주 좀 드릴게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은사, 체험 이런 수준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축복하십니다. 결정하신 분들 하나님께 그러시겠다고 고백하시고 내 삶을 받아달라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안고 일어섬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당신의 것인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십시오. 마음 드리신 분들은 하나님께 성령까지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당신의 증인으로 어떤 대가 치러질지라도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 하나님께 지금 시간을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살면서 꼭 결정해야 되는 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부터가 하나님과 동행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동행 시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사도행전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여정들이 여기를 기본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초청 가운데 먼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